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자, 7월 지금 31일, 지금 시간이 거의 지금 9시를 다 돼가는데요. 일단은 뭐 7달 마감은 잘 하셨는지요? 저희 본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평달 대비 좀 많이 선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월달, 9월달 지금 계약이 또 많이 미뤄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좀 비수기인데 보험시장에는 비수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분들께서 그리고 일반분들께서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 좀 돈을 안 풀어요. 그것도 있고 보험가입을 잘 안 할 텐데 일단 8월달에는 지금 7월달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도 지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8월달에는 문의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8월달에 과연 손해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항상 마지막 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8월달 또 이제 8월달 되면 또 9월달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뀔지 이제 원수사의 지점장님한테 각각 전화해서 빠른 소식지를 모아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번 달에는 7월 달에는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거를 2시간 동안 안 보겠지만 뭐 중간중간 넘기겠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바뀌는 부분만 제가 여기 보시면 11개 회사죠. 저희 회사에서 딱 11개 취급하는데요. 이 11개 회사를 시간 뭐 11시, 12시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화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삼성화재 8월달에는요, 초간편 보험 출시가 됐어요. 일단 인수 기준은 305예요, 305. 그것이 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표적 항암 허가비. 이거는 약물 허가비는요, 지금 현재 라이나 있다가 두 번째, 이제 K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나왔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삼성화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보실 딴 회사도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삼성화재 보시면요, 건강보험 개정이 됐고요. 업계 최고 신담보가 삭제됐어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요. 그리고 암이나 직접 치료비 통원 입당이 상급 종합병실에서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KB손해보험에서 페이백 서비스 기나비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일단은 보장보험료만 돌려줬어요. KB손해보험은. 근데 삼성화재는 기나비 보험료 중에서 그 보장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까지 같이 돌려준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파장이고요. 큰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수기준이 간소화가 됐고요. 5년 내에 6개 상병고지는 1개의 암, 그리고 심담보가 탑재가 됐던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상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강체 종합보험은요, 마이헬스 파트너고요. 천만 안심, 이 부분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글씨 보면요, 일단 갱신담보, 갱신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70세까지 1,000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뇌나 심장질환도 60세까지 1,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 표적항암 약물 허가비가 암치료, 직접 치료비와 통원 입당이 상급 종합병제에서 탑재가 되었어요. 매우 괜찮죠? 그 다음에 1,000만 안심보험이에요. 이거는 15세부터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저보험료가 19,000원이에요. 아니 2만원이면 2만원이지 19,000원 뭐예요? 암튼 자, 1,000만 안심보험요, 기나비 영업보험료 페이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유사암 진단비가 70세까지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뇌 심장질환 진단비가 60세까지 1,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 표적항암 약물 허가비가 암 직접 치료 통원 입당이 상급 종합병지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자, 삼성화재 유병장수. 유병장수는 일단은 뭐 유병장수 보험이나 간편한 유병장수, 그 다음에 더 간편한 유병장수, 이건 이제 325 보험인데요. 15세부터 90세, 70세, 1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납입 면제와 실속형, 그 다음에 해지환급료 미지급형,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페이백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70세까지 1,000만원 가입이 돼요. 일단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금 쉽지는 않은데요. 삼성화재가 좀 많이 인수가 완화가 됐네요. 그리고 표적암 이제 약물 허가비도 이제 같이 탑재가 됐고요. 대상 보진 통풍도 신설이 됐어요. 이거 삼성화재는 제가 저번 달에 많이 교육을 해드려서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암 직접 치료비 통원 입당이 상급 종합병제도 신설이 되었다. 자, 자녀보험. 자녀보험은 지금 현재 현대해상이랑
그 다음에 메리츠, DB 손해보험이 많이 팔리고 농협 손해보험도 많이 팔리는데요. 삼성화재가 이 회사들을 잡기 위해서 좀 상품을 좀 저렴하게 특화되게 나왔어요. 일단 3년갱신 운영인데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고요. 비갱신형은 시장에서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요. 그리고 0세부터 30세까지 납입면제 사유, 암, 유사, 내외과 화열성, 상해 후유장애 50%. 이건 뭐 타사랑 솔직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유사 3천만원까지 확대,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네요. 자,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일단은 안심동의 플러스가 이제 납입면제가 있고요. 연만기 일반형, 3종 3만기 일반형이 있어요. 그래서 18세부터 80세까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체제보험료 만원이에요. 납입면제 사유. 자,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교통상해 후유장애 50%일 때 납입면제가 되고요. 보험료가 납입면제가 되고, 여기는 페이백 서비스가 없네요. KB 손해보험은 페이백 서비스는 있는데요. 일단 7등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심할 정도 생각한데요. 여기 있죠. 쇄골, 뼈, 여기에 7등 가고 골절되면 7등급 나와요. 그래서 안전벨트 하다가 했는데 여기 뼈에 금 가거나 여기 골절되면 7등급 나와서 납입면제 됩니다. 자, 중과실 교통상해 이제 피해자 부상치료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신설됐고요. 가족, 동승자, 부상 및 임원 일당이 최대 7인까지 보장이 됩니다. 5인도 아니고요. 네, 주택화재는 뭐 그냥 두 번째 홀인 비용이 탑재가 됐다. 자, 재물보험 만기 유지 시 총 납입 보장 보험료의 3%까지 환급률이 상승이 됐고요. 가입 업종만 고려한 요율이 적용돼서 주변 업종을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화재 8월 영업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좋은 담보, 올인원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계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야 일반한 한 증권에 2억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삼성화재만 오로지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액암은 당사 한도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항암치료비 업계에 이제 1,000만원, 네, 표적 약물 허가비는 5,000만원까지 되고요. 예, 제가 설계해보니까 3,000만원까지 되고요. 2,000만원 더 올리려면 일반도 더 올려야 돼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리면 보험료가 훅 올라갑니다. 자, 암 최초 수술비 유사암 제휴 되고요.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암 입원일당 업계 최초로 이제 암 직접 입원일당 10만원, 요양병원 2만원, 암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10만원 가입이 된다. 자, 초간편 305에요, 305. 315, 315도 아니고 305에요. 자, 초간편 인수. 예전에 315였잖아요. 315. 말 그대로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이에요. 근데 1이 없고 땡이네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협심증, 중대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 좋긴 한데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엄청.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입원 수술이 없으니까요. 부담보도 없잖아요. 3일 동안 없으면은 가입하고 나면 3개월 후에 뭐 입원이나 수술이나 기존에 받았던 거 진단받았든 뭐하든간에 다시 수술하거나 입원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손해율 워낙 높죠. 손해율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높게 받겠다는 거예요. 자, 유병자보험 완전히 새로워진 삼성화재. 자, 고지사항은요. 5년 이내에 지금 고지 6개로 축소가 됐고요. 개정에서 1개 암으로 축소가 됐어요. 납입면제가 됐고요. 뇌졸중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납이 보장보험료 페이백이 서비스가 되고요. 신담보 대거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치료비와 암직접치료 통원 입원일당이 상급종합병원 등 보장이 된다. 자, 삼성화재 건강 전격 개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암진단그 가입금액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암 업계는 지금 2억이었는데 삼성화재만 타사합세에서 4억까지 가입이 된다. 이거 매우 괜찮죠? 요즘에 암에 대해서 늦은 사람 되게 많아요. 암테크라고 하죠. 암테크. 적금 안 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나 암테크에서 한 방에 받겠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몸 희생하면서요. 네. 자, 항암 방사선 약물 500에서 1,000만 원 늘어났고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 암도 500만 원까지 가입 금액이 상향이 됐다. 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암 직접 통원 입원일당 1일 1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보험료 환급 지원 페이백 서비스도 기납입 보험료 돌려준다. 여기 보면 보장 보험료 플러스 적립 보험료까지. 자, 삼성화재 건강보험 전격 개정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일단 11개에서 다 하려면 저 오늘 진짜 2시 3시간 진짜 죽어놨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할게요. 저는 목 감기 걸려서 솔직히 지금 말하는데 목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많이 마실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교육을 여기서 2시간 정도 이제 해야 주말 좀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상품 나왔거든요. 갑상선암 이제 하나생명에서 7천만까지 되는데요. 그건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설명할 건 정말 많아요. 신상품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몸이 하나인지라 이거 다 유튜브에 올리고 또 일과 시간에는 또 고객을 상담해서 저희 팀장들 패스하고 몸이 진짜 딱 3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3개. 자, 유튜브 찍는 사람, 보험 상담하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 딱 3명으로 분신. 있죠? 옛날 소도공. 그래서 후호하면 분신 여러 명.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와 피로랑 이 스트레스랑 이 몸이 지치니까 병이 좀 많이 든것 같아요.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일단 올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 3.2배 암 사망률이 3.2배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1억 이상, 1억 미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통계치에 나왔기 때문에 뭐잘 사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좀적 나가요. 왜 그럴까요? 뭐잘 먹고 잘 살아서 아니면 스트레스 없어서 아니면 뭐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비급여와 항암제 치료를 해서 그래요. 일단은 표적이랑 화학치료인데 화학치료는 그거 한번 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빠지고 3일 동안 집에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매우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이 표적치료는 제가 유튜브에 라이나나 아니면 KB손해보험 출시했을 때 매번 얘기했어요. 그 암세포만 죽인다고요. 드론처럼 딱 해서 뾱뾱 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항암치료 받았으면 저녁 때 띵가띵가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또 의료기술도 신기술 정말 이렇게 부작용 없는 것도 많이 치료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뭐 몸이 안 아픈 겁니다. 자, 암보증은 역시 삼성화재가 최고, 암업계 4억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암수술비 최고 1,000만 원까지, 항암치료비 1,000만 원까지 된다. 예, 이게 계속 제가 설명했다고 반복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삼성화재 건강보험 정격 개정. 그래서 보장보험료, 예전에는 타사 같은 경우는요, 타사 해봤자 K사밖에 없어요. KB손해보험. 네. 타사는 일단은 보장보험료만 면제군데요. 적립보험료까지 같이 면제가 돼요. 삼성화재는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다 돌려줘요. 타사, K사는 면제, 이제 보장보험료만 내고 적립보험료는 중지가 되는데, 내가 낸돈다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 네. 그래서 기나비 영업보험료 다 돌려준다. 적립보험료 다 캐시백이 된다. 향후 납입면제 보험료도 다 납입 면제가 된다. 근데 이 보험료는 약간 더 비싸겠죠? 부가적으로 특약이 들어가니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기납입 보험료 돌려준다. 일단 삼성화재 건강보험 암종합 플랜이에요. 종합 암케어 보험은요, 오직 삼성화재만 되어 있다. 종합 암케어 보험, 진단비든 수술비든 입원 일당든 치료비든 다 원톱으로 가입이 된다. 자, 상해 사망 1억, 그 암진단금 5천, 유사암 1,000만 원. 암 최초 수술비 800만 원, 암 수술비 유사암 제외 200만 원, 유사암 60만 원, 중환자실 15만 원, 오른쪽 암 지적 치료비 10만 원, 요양병원 2만 원, 암 지적 통원비 10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5천만 원, 그 다음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10대 주요 항암 약물비 1,000만 원 하시면요, 보험료가 40대 기준으로 남자 여자 동일하고요, 50대 보면 남자가 96,000원, 여자가 64,000원, 60대는 183,000원, 여자는 186,000원 나옵니다. 자, 305. 일자가 빠졌죠? 입원 수술이요. 그래서 3개월 이내만 아니면 5년 이내 암 내주증 급성만 아니면 유병자도 다 가입이 된다. 보험료는 약간 비쌀지언정 부담부 없으니까 3개월 이내에 수술이든 진단받으면 나중에 수술하고 해도 다 나온다. 왜냐? 유병자 보험은 할증이나 그런 부담부가 없기 때문에. 자, 3개월 이내에 의료부터 입원 수술 추가적으로 검사해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자, 5년 이내 암 내유증 급성, 신경세, 진단, 입원, 수술 받는 사실이 없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다 프리패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가입 금액이 초간표 업계 최초고요. 그다음 직접 이로비 직접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통원 치료 시에 초간표 업계 최초고요. 항암 방사선 또는 약물로 치료 시 가입 금액이 상향되었다. 자, 아프솔 쉽게 가입하자. 2년 내에 수두 입원 고지 삭제되고요. 아프솔은 많이 가입하자. 표적 항암 치료비와 암 직접 치료비, 항암 방사선비만 있으면 초간편 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네. 이 담보들도 이제 내외관이나 이쪽도 담보가 들어가지는데요. 그리고 또325 유병자 이 보험은 305보다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한데요. 이것도 이제 고지사항은 5년 이내에 암 내후증, 협심증, 심근경색, 강경화, 투석중인 만성질환만 아니면 이제 고지사항이었는데 고지사항이 축소가 됐어요. 5년 내 암만 아니면
이제 프리패스다. 이제 낭비 문제 그 페이백 서비스도 있고요. 암 내조증 급성 80% 후장시에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보험료 환급 지원이에요. 그래서 낭비 면제 사유 시 기낭비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 그 회사가 뭐 먹고 살아 이렇게 했는데 회사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차별화된 신담보 출시가 됐고요. 16종에 대해서.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 통원비 다 보장이 되시고요. 그냥 간편한 유면장소, 보험료 최초로, 업계 최초로 저렴하고요. 업계 최초 가입금액이에요. 최대. 그 다음에 업계 유일하게 신담보가 출시가 됐다. 자, 유병자 보험 한도 비교. 일단은 암보장이나 심근경색이나 허혈성이나 이제 약물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4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되는데 A사, B사, C사, D사에는 다 2천원인데 허혈성이랑 그 다음에 협심증 진단비가 가입금액이 높아졌다. 네, 뇌혈증은 거의 비슷하고요. 뇌혈관도 1000으로 가입된다. 타산 얼마? 500밖에 안됩니다. 자, 모든 장점은 유병자 상품에 한 번에 그 다음에 암종합 케어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대 질환도 납입 면제 플러스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여기는 담보도요. 암 사망이거나 암 진단비 2000,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암 직접 통원, 그 다음에 상해 주관자지, 10대 난치성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혈증종해, 그 다음에 2대 주요 질병, 상해 입통원, 수술비 30, 대상포진, 그 다음에 통풍, 진단비 때 보장이 되신다. 자, 운전자 우대복 플랜은요, 우리의 고객들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요즘엔 본인이 운전자한다고 사고 안 난 게 아니잖아요. 방어운전 해야 돼요. 초보자 껴들면 방어운전 했는데 옆에 차랑 박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 1등부터 10등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상위로 2로 되어 있고 C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2는 4천만원당 14등급일 때 4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부상위로급 C는 1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상해 입통원 수술비, 네, 중과시, 음주, 무면,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벌금, 뭐 자동차 손님비 이렇게 있다. 보험료 크게 안 비싸요. 40대 남자 33,000원, 여성 16,000원, 50세 35,000원, 여자부 2만원, 그래 60세 33,000원, 여자부 2만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골프보험. 홀인원 비용 보상 봐도 홀인원 비용이 담보가 남아있다. 네, 그래서 홀인원 비용 300만원, 두 번째 홀인비용도 똑같이 남아있고요. 웬만하면 보험 받으면 삭제가 돼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골프 매니아들은 이거 가입해두면 계속해서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장점 있죠. 남자는 35,000원, 여자는 32,000원, 50대는 36,000원, 여자분 33,000원. 왜 소폭으로 인상이 안 되냐면요. 골프보험은 상해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공간보험자는 질병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치아보험. 치아보험 주요 금액은요. 50세까지는 치아 보존치료 크라운이나 인내 없내 이게 40만원이 되고요. 55세 넘어가면 30만원. 치아 보철 치료비는 55세까지는 200만원. 그 다음에 60세로는 100만원, 50만원 축소가 됐습니다. 자, 스크린 치료비도 1.2만원 나오고요. 네, 치아 영상 파노라마도 만원. 그 다음에 치수 치료도 3만원. 치주질환도 2만원. 그 다음에 치아 보조 치료비죠. 30만원까지 되고요. 그 치아 보조 치료비가 100만원. 치주고 이실이 30만원까지 된다. 보험료가 좀 비싸죠. 풀로 넣기 때문에. 10년나 10년 만기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자, 삼성화재 멤버 S는 이건 뭐, 설계사도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거는 삼성화재 여기까지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메리츠화재 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 8월 어떻게 바뀌는지. 자, 8월. 자, 여기 보면은 동의 질병수도 시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타산은 365일 면책기간이 있다. 가입 이전의 질병도 보장이 되고요. 보험 가입자 후 모두 보장이 된다. 타산은 면책이에요. 선적성 2번 수술비, 산후질환, 메리츠, 종수술비가 유일하게 보장이 탑재가 됐다. 그리고 수술만 해도 진단비도 받는 페이백 서비스. 음주, 뺑소니, 전도, 킥보드 사고 시에도 최대 6천만원까지 헐, 6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더워가지고요. 제2의 실손, 수술비로 든든하게 하자. 네, 실손, 회사별로 상의하고요. 매치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75세, 이제 종수술비는 9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매치는요, 2006년 전에는 디스크랑 신경이 질환이 보장이 안 됐어요. 2009년 전에는 선천성 기형이 보장이 안 됐고요. 2016년 이후에는 백내장, 수술비, 다축적 엔딩이 보장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 보장인데 고의로 인한 사고 미용피 검사 진단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체에서는 보장이 된다. 자, 보장 제외는요. 일단은 2009년 이전에는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이에요. 그리고 2009년 10월 이후에는 365일이 보장이 되고요. 90일 면책이에요. 같은 질병으로요. 2016년 1월 이후에는 5천만 소진시까지 90일 면책 기한이 있다. 자, 매주 종수수입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바로 차별화된 매주 종수수입이. 동일 질병 수두시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뭐 60일이든 90일이든 최초 1회밖에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부 60일 이내에는 1회만 되어 있는데요. 타사 동일 질병은 365일 이내에 1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도 오케이. 네, 선천 이상 질환도 면책 없이 보장이 되시고요. 요실금 치의 제한 절개도 그다음에 실손보험에도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서 제1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신다. 자, 상해 같은 경우는요, 종수수비가 상해한 질병이 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됐어요. 어린이는 상해는 20만원, 질병 50만원, 좀더 높게 구성이 되죠. 그 이종 같은 경우는 50만원, 질병은 100만원이에요. 따따블이에요. 그다음 상해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간편 SI는요, 일단 여기 20만원까지 되시고요. 두 번째는 50만원까지 이중이 난다. 3중에서는 100만원, 4중에서는 300만원, 5중에서는 6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교 불가. 매일치 종수비. 찐찐찐찐찐이야. 아, 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아무튼. 보장 범위가 달라도 너무 다른 매일치 종수비. 매일치 찐 종수비가 다시 보기. 일단 매일치 같은 경우는요. 동일 질병 수술비에 매회당 보장이 되고요. 보험가입 이전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선천적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하고 요실금 치액 제한적에도 1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체액 충격파 세소술도 2종에서 100만원까지 됩니다. 옛날 보험에서 이런 거다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절제 제거 아니면 보장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좀 포기했나 봐요. 잘 지급이 되네요. 애치사 365일 면책, 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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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 1종에서 2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K사는 365일 면책이고요. 그 다음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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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이 된다. 그래서 최충격파는 2종에서 50만까지 보장이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입자 질병도 보장된 종수수비. 스탠드 삽입술이 고객님이 가입자 질병도 보장이 들어요. 그래서 스탠드 삽입주 나중에 4명도 1명꼴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탠드 삽입술 되면 평균 3회 정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보험가입 전 재발 수두시는 매회 2,6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이거 매우 큰 거예요. 그다음에 허혈성신장질환 1,000만 원까지 처음에까지 되시고요. 질병수술비 50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담보로는 5대 질환 수술비가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각각 500만 원이 보장이 된다. 네, 상해 질병 간병 인골당이 탑재가 됐다. 네. 그래서 남자는 45,000원이고 여성 나이는 56,000원이에요. 자, 헌청 질환도 보장되는 종수술비. 일단 헌청성 질환으로 누가 입원만 하나요? 수술을 보장해야 진짜 태아보험인데. 그건 맞아요. 자, 우리 아이도 보험 청구했더니 선천성 질환은 보장이 안 되던데요. 선천성 질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 메리츠가 있잖아요. 메리츠 전에는 보호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심신의 중격혈손. 이거는 이제 Q코드인데요. 심장에 이제 구멍 난 사람들 나중에 수술하거나 아니면 진단받을 때 어떤 의료 행위를 하면 3,600만 원 나오고요. 척추 갈림증 800만 원 내주고 잠복구한 700만 원 구경 650만 원 보장이 되십니다. 자, 종수수비 이제 안보험이다. 재진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담보는 1종부터 5종까지가 돼요. 이거 작년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1종부터 5종 수수비 많이 가입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 어느 정도 이제 생명보험에 이제 실비랑 그 다음에 뭐 수두비 쪽 그쪽에는 좀 저희가 양보해줬고 진단비도 내외가 내외주 탑재가 됐잖아요. 서로 양보했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일단 사망보장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정기보험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수두비도 생명보험에 있는 거 고스란히 베낀 게 메리츠랑 그 다음에 또 지비손해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수두 2년에 68%고요. 전이암은 40%입니다. 종수두비에서 보장되는 암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적극적이에 양동신내물이 보장이 되시고요. 기저 피부암 유사사고요. 관현처 근치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 근처 사이버 나이프 정의적 방사선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현적 악성신내물 근처에도 보장이 되십니다. 자,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잔여암 모든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가다암 세천술 시 100만원, 그 다음에 대장암 절제술 시 1000만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시 100만원 보장이 되십니다. 자, 종수수비는 안 보입니다.
공수비는 모두는 안면도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 갑상선, 기타 피부와 절도 및 재진단에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매치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기타 피부암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자, 면책 없이 회당, 재진단은 1년 또는 2년이 있고요. 매치는 1년에서 2년 회상이 따로 없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 자, 여기 보시면 1급 50세 기준으로 남자 나이 20년일 때 갱신년 100세로 했대요. 남인면제 일반형은 1,000만 원 가입했으면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0, 1,000만 원 보장이 되세요. 그리고 90세 기준으로는요, 재진담요, 그리고 32,920원 되고요. 그 다음에 종수리비는 18,000원이 보장이 되신다. 자, 1년별 다빈도 수술, 어린이 보험 말씀드릴게요. 편도 재절술이 200만 원, 충수 절제술이 170만 원, 부위도 수술이 200만 원 보장이 되신다. 그 알파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한적이 20만 원, 치액 40만 원, 그 다음에 치액 수술비가, 그 다음에 절제술이 210만 원 보장이 되십니다. 50대 이상은 백내장, 무르치안드, 디스크 수술, 담석 수술, 스탠드 삽입 수술, 이렇게 해서 2,100만 원까지 10만 원부터 보장이 되신다. 고려해서. 네. 자,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인데요. 관형이라면 다 같은 관형 수술비가 아니다. 복강경, 흉관, 내시경도 이제 관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흉관경 수술이나 대뇌, 뭐 내시경, 그 다음에 흉관경 수술 때 32대로 관열해서 수술로 보장이 되십니다. 흉기흉도 있는데요.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생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흉관, 내시경, 그 다음에 수술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거 3,500만 원 돈이고요. 뇌졸증은, 그 다음에 대뇌시경 찍으면 여기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가 바로 280만 원 나옵니다. 담석증, 일단 담석증도 수술 많이 하거든요. 5년 이내 30% 늘어난 대표적으로 수술은 보강형 수술입니다. 최대 250만까지 되십니다. 280만까지 보장이 되는군요. 질병수술비 30만 원, 종수술비 3중에서 100만 원, 64대에서 100만 원, 32대에서 50만 원, 합이 370만 원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매우 좋죠. 자, 알파, 더 좋은 알파, 폐렴 심각성 가소평가. 우리 국내의 사망원이 4위에서 3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흡인율이 OECD 최저 3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폐질환 모든 거, 급성, 만성, 기관염 7,56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흉막의 기타 질환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네, 천시, 폐렴, 기관, 만성, 폐색성질환 이거 다 보장이 되십니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절반이 막혀도 증상이 없는 내열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여성 발생이 있을 경우는 63%가, 그 다음에 그 뇌동맥 한번 해봤다. 그 여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리네요. 남성에게 발생되는 침묵의 뇌전동맥 협착증, 여기서 보면은 40세에서 60세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죠. 경제력 없을 때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합쳐서 가입하셔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 수술비가 뭐 이렇게 보장되시는데요. 여자 나이 5만 원, 남자 나이 5만 6천 원, 뭐 백내장 다빈도 뭐 이게 7대 뭐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수술비만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진단금과 좀 더 수술비를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이제 심장질환 재발까지 생각해도 질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매일치 3,300만 원이 연간 1회 K사 1,500만 원이 있는데요. D사 2,100만 원 있습니다. 네. 아, 졸리네요. 지금 갑자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입금액 이제 5대 질환 수술비가 100만 원, 1조 20, 50, 100, 150, 500까지 보장되시고요. 그 다음에 5종 수술비는 1,000만 원. 혈증용액, 그 다음에 치료비, 내생경증 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네, 통풍 진단비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응급실 내원비는 비응급과 5만 원, 그 다음에 1만 원 나눠져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보다는 안 나옵니다. 네. 자, 유병자 상품 간편하게 가입하자. 아이도 어른도 아팠어도 나에게 맞는 간편보험으로 오케이. 자, 325인데요.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2년 이내에 2월 이내 수술 7일 이상 이제 통화치료한 거, 그다음 5년 이내에 2월 이내 수술, 이런 부분만 고지하는 게 나머지 다 프리패스입니다. 더 간편한 건강보험. 3개월 못 기다려요. 성급한 외국인들 3개월 NO! 모두 1개월 후에 타사가 인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기관증도 1개월만 있으면은 가입이 되시고요. 대장 용종, 그 다음에 뭐 경증 상해상호,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경증 상해골절, 경증 호흡기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데요. 조건 없이 다 됩니다. 매치 K사, D사, 이제 K사 다 보장이 된다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좀 인도가 조건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보험의 매치가 제가 가장 많이 팔린다. 이제 간편 3일 보험, 이제
사채기 때 갱신 없이 예, 100세까지 보장이 쭉 된다. 진짜 고령자 필수 간편 상위 플랜이 보장이 되고요. 어르신을 위한 부담 없는 보험료 10,000원이고요. 예, 병력 고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알림문화, 그 다음에 한 가지 잘하시면 가입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돈이 나와야 되겠죠? 자, 위에 보시면은 기본담보 1,0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해 2월당, 그 다음에 중환자실, 중환자실 뭐 종아, 3시, 그 다음에 신고절 10만 원, 골절선비, 그 다음에 뭐 옆에 응급실 기입수비 뭐 있어요. 이렇게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맘 편한 어린이보험,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3위 후 어린이보험에서 됩니다. 그래서 암, 유사암, 그 다음에 내혈관, 선회성, 예, 진단비 3대 인당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60일대와 수리비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시다. 5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유병자 보험 업계 최대입니다. 그 소아 당뇨도 어린이 보험 2분의 4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아 당뇨도 완치 불가 진료이고요. 소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만만병증,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심장병증, 마초 신경장애 등이 보장이 되십니다. 내방아트 어린이보험, 태아보험도 매출을 해한 이후 종수비 Q코드가 보장이 되고요. 현대상 안 해줍니다. 태아보험 감명비도 이용비 일단에서 지급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태아보험 수수료 선지급. 저희는 아직까지 선지급 해주고 있어요. 자, 내방아트 어린이보험, 낳기 기간에 경계없이 남면 낸 보험료 일시금으로 받자 남다른 어린이 페이백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페이백 서비스로 일단 진단비 받는 수술비 플랜. 수술만 가입했는데 진단비를 받는다? 자, 페이백 만기합병 있어요. 100%. 그 다음에 5대도 있고, 종수술비도 있고, 질병이나 상해도 있고, 많아요. 더 간편한 건강보험. 여기 보시면 어깨 유일하고요. 선택형과 페이백 다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싹쓸이 페이백 서비스가 돼서 수술비 500만원 남이면제 되고, 페이백 서비스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백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페널티는 주겠죠.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려면요. 자, 운전자 M드라이브 페이백 확정형 3321으로 손목 탈구 진단 시 1,000만 원까지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 운전 중 사고로 손목 탈구했으며 자부사항으로서 7등급, 그 다음에 초나비 보험료 환급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보험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뭐 말씀 안 들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의 장점은 수수비 플랜이 좋은 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보험료가 약간 비싸죠. 그래도 보장이 좋은 거, 이거 한번 운전자 보험이랑 뭐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싹쓸이 암보험 싹쓸이 암보장 3단계에 완벽 케어가 되어 있어서요. 아, 이제 만성암의 시대에 계속 받는 표정암 치료비가 동부화지 아니 DB손해보험에도 탑재가 됐다. 싹쓸이 2 종합보험 싹쓸이 국민건강보험 통계로 알아보는 수수비 완전 정보인데요. 내가 낸 돈, 낼 돈 모두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가 DB손해보험도 삼성화재처럼 보장이 된다. 최초에는 물론 KB손해보험이고요. 싹쓸이 운전자보험도 싹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장이 한계 테스트 업계 최초 보장이 3종 개정이 돼서요. 1,300만원 이제 자전거 시대 1,300만원이 아니고 1,300만 자전거 시대 자전거 사고 대비 가성비 플랜이에요. 자, 암보험 진단 시에만 보장받는 암보험은 암 이전에도 암 진단 시에도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질환의 사전에 진단비가 나오고요. 위 12장 대자 양성 신생문 진단비 내시경 검사 전 필수 가입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암 진단 시 암 진단비와 유사함도 탑재가 됐고요. 암 진단비 가사 도우미가 보장이 된다. 자, 주요 바이러스 질환 진단비도요. 만성 B형 C형 급성 C형에 보장이 되고요. 이제 진단 시에도 부위별 암진단비가 11대 특정 고의 갑상선 승식기 위암 비뇨기과 간, 담낭, 간도, 췌장, 대장, 소장, 항암이 보장이 된다.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까 메리츠한테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오늘 마감이라 하고 나서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예. 자, 아이엠암, 암, 오케이, 암보험. 자, 암 걱정, 제로 플랜이고요. 암 진단시 1,500만원, 암 진단비 가사 도우미 480만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가사 도우미 한번 말씀드렸어요. 480만원 현금을 주던가, 아니면 480만원을 100회로 나눠서 4시간씩 해서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암 수술비 500만원 되고요. 유사암 수술비가 100만원.
암 주요 재활 치료비가 2만 원 되고요. 이게 보험료가 남자 40세 기준 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산비 1천만 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100만 원, 주요 바이러스 질환이 10만 원, 암 주요 통증 완화 치료비가 30만 원, 암 직접 치료비가 통원비가 10만 원 보장이 된다.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25,400원이에요. 자, 싹쓸이 진정한 암보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암 진단 이후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인이 제대로 치료받고 싶다면 쉽게 완치되지 않는 암보험, 지속적인 암 진단비가 필요하겠죠. 자, 표적 항암 치료 이제 약물 허가 치료비가 보장이 되고요. 전화세포 파괴 없이 암세포만 집중 공격. 이건 너무나도 이제 다 알아요. 근데 감액 기한 1년이에요. 타산은 2년인데요. 요게 메리츠가 있네요. 자, 메리츠가 아니고요. 쉽게 완치되지 않는 암보험 지속적인 인정인다면 유 계속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가 최초 5년만 매년 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이제 중복해서 지급이 되고요. 계속받는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치료 또는 연기 가능성이 있어도 항암 치료가 매년 보장이 돼요. 암 수술비 그 다음에 유사암 수술비도 최대 800만까지 보장이 되고요. 계속 받는 암진단, 이제 새로 원발한 전이한 재발한 잔여한 모두 보장이 돼요. 암 2월달 요한병원에서만 보장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암 진단 후 통증 완화 치료 받은 경우에 뭐 급여 신경 차단술, 파괴술, 그다음에 급여 마약성 진통제 처방 약 3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암 직접 치료 2월당이 요한병원 제외 이것도 이제 20%만 보장이 되시고요. 암 주요 재활 치료비도 보장이 된다. 암 직접 치료비 통화 일당도 보장이 돼요. 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DB 손해보험만의 표적 항암 치료비가 보장이 되고요. 암 치료비 생존율이 70% 이상, 암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만성 암의 시대, 계속 보장받는 표적 항암 치료. 일단 여기 보시면 DB, K사, S사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다 보장이 된다. 그런데 지급 액수는 매년 지급이 되고요. 최초 100% 매년 10%씩 보장이 돼요. 근데 K사랑 S사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돼요. 감액 기간은 1년 이후 100%고요. S사랑 K사는 2년 이후 100%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간편보험에도 탑재가 됐다. 업그레이드 DB만의 페이백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KB에서 보장이 되는데 삼성화재 DB 손해보험에도 보장이 된다.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는 페이백은 가라. 납입할 보험료까지 더해 돌려드리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드리는 끝판왕 페이백 서비스. 자, 40세 가입 후 월 보험료 10만원이면요 20년 납입했으면 총 보험료가 2,400만원이에요 50세 때 암진단 받으면 기납입 보험료 1,200만원 돌려주고요. 납입 예정 보험료 1,200만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총 납입 보험료 2,400만원과 납입 예정 보험료 1,200만원 납입 면제가 돼서 3,600만원 이득, 개이득 보장이 되는 거예요. 페이백 서비스. 자, 수술비 싹쓸이. 수술비는 DB손해보험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수술비 딱 싹쓸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회 지급해드리고요. 동일 수술은 연간 1회. 그 다음에 흔한 수술비일수록 확실하게 보장해드려요. 다빈도주란 비교 필수예요. 타사 면책인 수술도 보장해드려요. 치액, 요실금, 제한절기가 종수술비에 당연히 보장이 되고 유일하게 질병수술비에서도 치액, 요실금, 제한절기가 보장이 된다. 타사는 안 된다. 자, 코드별로 말씀드릴게요. DB, M사, H사, K사, S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내장 100만원, 100만원, 80만원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치액이 90만원, 타사비에도 비교 불가죠? 충수형 150만원, 담석증 550만원, 비관절도 포함이에요. 딴 데는 거의 반토막이에요. 무릎관절증 보장되죠? 그 다음에 추간판장애 비관절도 보장이 돼요. 480만원. 헐. 제한절기 70만원이요. 딴 데 다 보장 안 돼요. 매치만 20만원이고요. 제한절기 뭐 척추병증, 협진증 월등히 높아요. 노란색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쭉 훑어드릴게요. 가다 비관절 1200. 딴 데 봐요. 춘농증은 뭐 거의 비슷한데 급성 차이 많이 나죠? 갑상선 2800만원. 호흡이 비동장애 차이가 많이 나죠? 유방, 당연히 요실금, 대장용증, 위, 하조밀, 열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자, 연방기 상품 싹쓸이 참조 회밀리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객님이 원하는 찐 가성비 보험. 요즘 찐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연방기의 장단점, 장점 저렴한 보험료, 단점 개인시제 보험료 인상. 아직도 보험료 오르는 갱신형 가입하세요?
저렴한 초기 보험료로 갱신 걱정 없이 평생 동일한 보험료도 하세요. 중간에 나비 면제도 받고요. 이거는 무해지 정기납 보험이에요. 자, 가입시 무해지 정기납 보험료 보세요. 옆에 차이가 많이 나죠? DB 20년 갱신. 근데 초반에는 젊어 보이지만 나중에 두세 배 올라요. 그 다음에 20년 따따블이에요. 총 나비 보험이 많이 올라요. 근데 DB 무해지 정기납 보험, H사랑 M사, K사 이 갱신 좀 비교해 보세요. 보험료 차이 거의 2분의 1이죠. 최대 1,135만원까지, 그 다음에 최소 3,260만원까지 개이득 보장이 됩니다. 정기납에 대해서 평생 납입 면제 8종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DB손해보험의 납입 면제에 포커스는 뭐냐면요, 일단 정기납입으로 보험료 조금씩 길게 납입하다가요, 비행시험으로 평생 납입 면제 8종 걸리면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타사는 갱신형으로 되면 초반에 보험료 저렴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따블, 따따블, 따따따블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무해지 20년 갱신을 20년 무해지로 하면 보험료가 일반 정기납 보험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요. 제가 설계해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자, 보험료 변동 없이 부모의 자녀 책임시대 보장을 충분하게, 우리 아이 보장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그러나 추가 보험료는 부담되신다면 아이러브 무해지 정기납이 대세다. 11대 납입 면제, 해당 평생 납입 면제가 되고요. 여기 밑에 쭉 넘어갈게요. 자, 운전자 싹쓸이, 참 좋은 운전자 보험. 보장이 자꾸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참 좋은 새로운 보장을 소개합니다. 이제 교사처적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시에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합의금 걱정이 없고요. 전혀 안 되도록 300만원에서 500만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6주 미만의 DB 손해보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한민철 그 유튜브 이제 변호사님도 말한 게요, 6주 미만 시에는 합의금 하지 말고 그냥 합의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그냥 벌금을 나와서 벌금으로 50만, 80만원 운전자 담보에 나오잖아. 그거 내시면 돼요. 이걸로 그냥, 이걸로 그냥 이슈화 시키는데, 삼성화재나 타회사도 DB 손해보험 이러니까 쫓아서 했잖아요. 기존 보험 다 속이 적용을 하면서. 근데 솔직히 거의 걸려 확률이 정말 적대요. 네. 의미 없습니다. 자, 부상의료금. 일단 이제 피해 가족까지 같이 되고요. 1등부터 3등급 150만원, 10만원, 5만원, 2만원, 2만원, 만원. 네. 1300만 자전거 인구. 자전거 사고에 가해자가 되더라도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출시가 됐다. 이거 좀 괜찮네요. 요즘 자전거 많이 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요게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올리고요. 내일 프라임에스에 다시 한번 좀 올릴 거예요. 리쿠팅 쪽으로 입사 설명에 다시 한번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갑상선 7,000만원까지 보장된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네요. 자, 자전거 벌금 2,000만원까지 되고요. 자전거 상해. 근데 솔직히 자전거로 사망할 확률 있나요? 거의 드물죠? 자전거 잘 안 타봐서요. 네. 상해 수습비 100만원, 기프트 취업이 50만원, 가족 일상생활 1억까지 되고요. 5대 골절 이런 게 다 됩니다. 보험료 만원. 터키사는 뭐 먹고 살라고 만원인지. 근데 뭐 만원 이걸로 하면서 이제 기존 고객들 땡겨오는 거죠. 네, 간편보험 싹쓸이. 참 좋은 간편한 건강보험. 건강하신 고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고객님에게 기본보장까지 튼튼하게 해드립니다.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주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이자 합산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계속 받는 표정 항암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자, 유병자 남부럽지 않은 플랜이에요. 다음 진단금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뇌혈관 1,000만원, 질병수술비 30만원, 50만원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한번 파월 타고 볼게요. 암수술비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유사암 1,000만원, 뭐 77대 1,000만원, 50대 남성 기준으로 10만 940원, 여성 50대 기준으로 10만 7,300원이에요. 제 재물보험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읽어보세요. 거의 뭐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DB손해보험 다시 한번 한눈에 알아보는 DB손해보험 주요 상품 말씀드릴게요. 참조 해밀리 플러스는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말기 심부전 폐지나 강경화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고요. 페이백 서비스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줍니다. 네, 아이러브 자녀보험은 페이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납입 면제가 되고, 처음 약속 100세까지 확정 갱신형, 일반화, 뇌졸중 급성, 말기 심부전 폐지나 강경화, 후유장애 80%, 이제 간편고지 이거에 대해서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납입면제 많이 됐죠? 그 납입 이거 운전자 보험은 7등급이 아니고 5등급이네요. 타사는 5등급 7등급입니다. 이건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페이백 서비스도 다 됩니다. 삼성이나 KB나 참조 325 보험 암 내주 급성 80% 이상 이거 다 타사 다 비슷해요.
자, 연방계 상품력 납입 적용되면 갱신 종료 나이까지 갱신 종료됐을까도 납입 면제 쭉쭉 된다. 납입 적용되면 10년, 20년, 30년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보험료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DB손해보험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로 할게요. 현대, 흥국, 롯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네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골프저도 원포인트 레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제 방송 보신 분들, 설계사분들이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처럼 딱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PPT네요. 예. 자, 일단은 그 현대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심혈케어 서비스.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제 어떤 보장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가 탑재가 됐어요. 협심증 뿐만 아니고 부정맥 심부전증 최대 10,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네, 심혈관 부정맥 급성증에 각각 보장이 되고 뇌혈관도 뇌졸중 후유장애 각각 보장이 됩니다. 자, 대동맥박리, 주상경화, 동맥경화 다 같이 보장이 되시고요. 심내 계속 치료비가 가사도우미까지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제 DB손해보험이랑 거의 똑같네요. 48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내용. 이거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내용 거의 다 비슷하네요. 자, 일단은 건강한 심혈개혁 서비스는요, 심혈관과 뇌혈관이 같이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좀 서브적으로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심혈관, 뇌혈관 각각 보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부정맥과 그 다음에 심부전증이 탑재가 됐다. 그 오른쪽에 보면 5대 혈관, 심내 보장이 된다. 40대 남성 기준은 17,000원, 여성분은 9,500원이고요. 남성 50세 기준 35,000원, 여성분은 29,600원이다. 자, 건강한 심혈기업 서비스는요, 이제 부정맥 협심증 진단시 3,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이제 대동맥 박리 진단 수술시 3,000만원, 네, 축상경화 진단 수술시 2,100만원, 네, 치해 하지정맥은 4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담보를 넣으시면 40세 기준 27,000원, 40세 기준 여성분은 13,000원, 이제 50세 기준 55,000원, 여성분은 29,000원 보장이 된다. 자, 계속하는 안보험. 이것도 예전에 좀 히트쳤는데 다시 나왔나 보네요. 자, 보장개시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야, 뭐, 보장개시 첫날부터? 저 처음 알았네요. 보장개시 면책기간이 없고요. 보장개시 첫날부터 100% 보장이 되는 항암 방사선과 약물치료비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가입금의 500만원, 방사선 치료비가 첫째 날부터 500만원, 약물치료비가 500만원, 하여튼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네, 항암 약물치료비가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항암 약물 치료비가 유사암 진단 후 보장 강화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학계에서 1,500만원까지, 2,000만원, 1,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보장 강화 업셀링이에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1,000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밑에 48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12자 6대 양성 종양, 갑상선 이제 한직증, 네, 말기암 호스피스. 이건 말기암 호스피스는 이거 하나 손해보험이 있는 건데 요즘에는 한 회사에서 나오면 서로 보고 뵙기도 거의 다 똑같이 나와요. 아주 그냥 결론은 거의 다 비슷해요. 보험료도 별 차이 안 나고요. 그렇게 되면 30세 기준 6,100원, 여자는 15,000원, 뭐 40세, 50세 이렇게 더 쭉쭉 그냥 일단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하기엔 제가 힘이 딸리네요. 자, 계속하는 안보험, 환자 돌봄. 이제 3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착한 서비스, 누구나 5년 동안 메디케어 서비스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착한 보장, 가사 도우미 지원이 되고요. 가사 도우미 프로그램이 된다. 100개까지. 이건 말씀드리면 48,000원으로 그 계산해서 100개 곱해서 480만원 일시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안 받고 480만원을 나눠서 100회로 48,000원씩에서 가사 도우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내가 50회만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회를 이제 1회당 48,000원씩 곱해가지고 50회를 보장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은 140만원을 받을 것인가, 240만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가사 도우미 안 하고 거의 다 현금으로 받죠. 네. 돈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100회까지 뭐 서비스 받으셔도 되고요. 자, 하니까 운전자보험. 일단 휴가철 준비된 운전자보험, 뭐 가성한, 뭐 저렴한 운전자보험, 뭐 부상이론 50만원, 이건 다 흔하죠. 뭐 7등급 납입면제 다 똑같아요. 코로나 유형까지 8월 때까지만. 요즘에 근데 코로나로 입원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뭐 인지도는 없더라고요. 네, 운주 뺑소니 교통사고 1억까지 보자. 예, 보험료가 이렇게 해서 뭐 지사가 지금 DB손해보험이잖아요. 많이 팔리니까 비교를 한 건데요.
큰 메리트 없습니다.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기본 계약 질병 수술비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71대 수술비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남자 나이 24,000원, 여자 21,000원, 40대 4만원, 여자 33,000원, 50대 67,000원, 여자 44,000원. 현대사의 완벽한 질병 수술비 가입하면 이런 담보가 보장이 된대요. 스탠드 삽입술, 갑상선 결절, 뭐 내동맥술, 그다음에 이제 어깨 변명증 이렇게 해서 보장이 크게 가입을 가능하다. 자, 구대구 어린이 보험 종합 Q. Q는 선천성 코드가 Q 코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 태아 보험 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어린이 보험이 그년에는 태아 보험이 뭐 어린이 보험이 현대생이 많이 팔렸는데요. 보험료도 비싸고 요즘에는 현대보다는 농협 손해보험이나 메리츠나 삼성이나 DB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구대구 어린이 스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암 관련은 가입 수치 보장이 되시고요. 치아 치료도 가입시키게 됩니다. 근데 치과 치료 그렇다 쳐도 암 관련 솔직히 뭐 있는 게 좋지만 뭐 태어나고서 어린이가 바로 암에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도 있는 게 좋죠. 네. 내가 지키는 건강보험 325 유병자 보험이고요. 하나 1레이 표준치에 전환 시 45% 가능하다. 건강 나이 어리면 최대 30%, 거리수를 목표로 해서 5%. 두 유병자가 항암 치료비가 1,000만 원, 내여간 1,000만 원, 심내 1,500만 원까지 가시 이제 보장이 되시고요. 새해 계속 진화되는 표준체 전환보험료까지 스마트밴드 30일 지급이 되고요. 공감보험료 스크래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면 평소에 보험료로 할증돼서 내면 보험료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5년 동안 없으면 표준체 전환시 45%가 인하가 된다. 네, 현대세 주력 상품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메디케어 서비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사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 다음에 아이고 삼성 메리츠 현대 네, 훈구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훈구구 보험료는 이제 미니멈으로 보장은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훈국 투게더 훈국 더 훈국 훈톡톡 뭐 김국이에요 악예에요 이거 완전 싹팔년대 개그인데 죄송해요. 네. 일단 어깨 체저가 3대 진단금, 재진단금 누적 걱정 없이 매년 1년 보장이 되고요. 일반형, 무해진형, 20년, 25년, 30년 된다. 예, 처음만 하면 거의 다 절반은 끝난 거예요. 어린이 보험요. 어린이 보험은 솔직히 훈과제 별로 안 팔리는데요. 진짜 3% 할인해서 외동만 아니면 납입 면제, 유사암, 이대혈과 50% 후유장애 시에 유사암, 네, 모두가 보장이 된다. 유병자 3대 진단금도 무할증암, 당뇨, 고혈압도 걱정 없이 안보 2대 진단비도 수술비도 325 간편보험 2대 수술비도 가능하다. 자, 우리 아이 보험 어디로 가입하지? 피곤한 고민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면 잔자보험은 필요해제 바깥수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의 마음이니까요. 훈국 자녀. 자, 제일 높은 3대 진단금 유사암 내외과 허혈소 진단비가 어깨 최고고요. 제일 좋은 다자녀가 3%까지 되고요. 제일 넓은 납입 면제가 되고요. 납입 면제 딴 데도 똑같아요.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제일 통 큰 다빈도 이것도 헛소리예요. 딴 데 똑같아요. 자, 우리 아이 보험 어디로 가입하지? 자, 훈구화제 H산은 3,000, 그 다음에 M산은 3,000. 여기 거의 다 비슷한데 뭐 근데 어디가 높다는 거죠? 2세 이하는 3,000, 3,000, 3,000, 3,000, 25세 이하는 2,000, 1,000, 1,000. 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네. 뭐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훈구화제 잔여보험 입맛대로 골라가세요. 뭐 훈구화제 전속설계사나 아니면은 훈구화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시기가 밋밋해. 네. 자, 만병한 잔여보험 별로 인지도도 없고. 네. 훈구화제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팩트예요. 자, 각종별 차이 환급 형태로 보험료 다양해서 너무 좋잖아. 네. 일단은 훈과제 옛날 질병부장에 50% 아니 3% 이상에서 뭐 80, 100%까지 멜트가 있었는데요. 예, 질병부장에 3%부터 100%까지 3,000만원까지 되고요. 예전에는 5,000만원까지 되는데 보험료 이렇습니다. 근데 후유장애에 솔직히 걸릴 확률이 적어요. 보험료는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3대 질환 암 2,000, 유사암 2,000, 그냥 내외과 화해서 2,000, 내외과 화해서 반복부장에 3,000.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보는 훈과제 포인트. 6대 진단시 납입 면제, 딴 데 팔 때인데 메리트 없어요. 3% 자녀, 다자녀 할인, 이거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네요. 3대 진단 최강자, 이건 뭐 밋밋해요. 훈과제 압도적인 저렴한데 사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진단금 최강자는 맞습니다. 자, 3대 진단시 가성비 최강자라는 소문이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마태기 같죠, 저도. 네,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금 7월 말, 좀 마감 끝났는데, 딴 사람들 회식하고 막술 먹고 집에서 쉬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 보험 설계사분들, 가택업 쪽에 일하신, 그리고, 예, 저를 지켜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밤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으니 비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꼬꼬! 자, 3대 진단금 팩트 체크. 자, 훈과제는, 자, 암진단금 2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내외과 활성 1000만원씩 하면요, 총 보험료가 5만 1000원이에요. M사, 그 다음에, 뭐, 딱딱딱 나오면, 훈과제가 업계 1인지 알겠네요. 보험료만 1입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3대 진단금 가성비 최강자, 훈과제. 자, 15세부터 60세까지 3대 진단금, 암, 내혈관, 허혈성 3대 진단금 업계 최저가구요. 훈과제 클래스도 3대 진단금 완전 정복이에요. 네, 보장이 이렇게 됩니다. 암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1000만원 필수, 재진단치. 요거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자, 1년마다 재진단금, 이제 전 국민 1000 프로젝트인데요. 암 걸리 확률 35%인데, 이거 이펙트는 뭐냐면요. 자녀가 생기면, 암에 걸렸는데, 그 다음년에 또 항암 치료하면, 딴 데는 이제 그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끈다던가 그런데, 훈구과제는 항암 치료비가 그 다음년에 또 항암하게 되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나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암, 원발암이죠. 같은 부위 재발암, 다른 부위 전이야. 아직 남아있는 잔여암 이게 매년 계속 보장이 됩니다. 3천만 원이요 매년. 근데 한화나 아니 현대해상이나 네, H사, KB손해보, DB손해보, M사는 2년이고요 2년 그리고 가입 금액도 1000만 원 1000만 원 매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심지어 업계체가 매년 무한 반복으로 지급이 됩니다. 빨라지는 암 발병 시기 길어지는 암 치료비 정답은 재진단입니다. 재진단은 암 진단비가 킹 오브 킹. 훈과제로만 40,000짜리를 몇 장이면 평생 받을 암진단비가 준비가 돼. 근데 걸려야 받는 거죠. 네. 쭉쭉 암 리필 이거 다 무한 말씀드렸어요. 자, 무할증 암이 있다. 아, 할증은 노. 이것도 괜찮아요. 난 다른 데서 할증 받고 있는데 유병자의 대야. 나 한국에서 무할증으로 가입했는데, 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세개다 있어도 한국은 무할증. 유병자라 암보험 비쌀까봐 망설였다면 유병자 커먼. 자, 무서울고요. 무할증은 무감액이에요. 보험료 저렴해요. 그래서 좀 병력 있으신 분, 딴거 보려고 암만 가입하시기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훈구화제, 자, 이 무할증 보험료 매우 저렴해요. 근데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일단 표준체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뭐 괜찮다고 하네요. 15세부터 60세까지 암 무서울 플랜, 암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있어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유병자분도 할증 없이 서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진단금 50세 전에 3천만 원, 60세 전에 2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1천만 원, 재진단금 1천만 원, 말기호, 호스피스, 완화, 우료병동, 입원비가 1천만 원, 그 다음 일반 상해 사망이 1억 3천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4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된다. 사회생활료는 3만 5천 원이고, 남성 3만 원. 55세 4만 5천 원, 50세 6만 1천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성비 킹 무해지는 5만 7천 원, 5만 6천 원. 혹시 뭘 중대해지지 걱정된다면 여성은 6만 7천 원, 남성은 5만 7천 원 이렇게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화가 많이 왔네요. 네. 자, 훈과제 암 무서울 플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암 무서울 플랜. 타사는 M사 등이 2만 원, D사는 18,000원, H사는 21,000원 이렇게 되는데, 훈구 무할증 보험은 8,600원이에요. 네, 두배 차이죠? 담보가 이렇게 하는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네, 나쁘지 않죠? 수수비도 저렴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유병자 세트로 3대 진단금 든든하게 저렴하고 가입하자. 네. 기다려주세요. 예약문의 돌풍까지 물러졌던 간편 정기보 3월, 8월 3일에 오픈하는데, 그때 만약에 오픈돼서 내용 좋으면 올릴 거고요. 별로 쓰레기면 별로 안올 겁니다. 훈과제 46,500원 M사, 뭐 정기보험인데, 이건 내용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뷰티풀 노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정기보험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60세부터 80세까지 업계 최고 상해 고부장, 뭐 상해 보장, 골재진단금 50만 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타사비에 가입한도 높은 건 맞아요. 보험료도 저렴하겠죠? 벌금 3천만 원, 뭐 변호사 2천만 원, 교사처 1억까지 해서 파이터까지 상해보장 만 원대고요. 업계 최고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 교사처 합의금 업으로 됐고요. 6주 미만 시에 스쿨존 500만까지 보장이 된다. 운전자분 훈과제 큰 메리트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구과제 마쳤습니다. 자, 훈구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핫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슬라이딩과 PPT가 처음부터 할게요. 자, 8월달 지혜상품의 판매 포인트는요, 더 체육 건강보험, 가성비 최고, 갱신형 20년, 30년 통합보험이고요. 어깨 누적 없이 암 종합 플랜으로 암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한 최대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더 다음은 간편건강보험, 노스코링이고요. 기본 연계 100만원 마시면 돼요. 암 종합 플랜으로 판매가 연장됐고요. 일반한 최고 3,000만원, 유감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제 5대 납입면 제 일반화 뇌졸중 급성 후유장애 이건 똑같고요. 안심 종합보험 이제 노스코리에 자부상 50만원, 업계 80만원까지 납입 면제 50%. 더클린 건강보험 지병수술비 34대, 64대, 1종도 5종 중복 가입이 되고요. 일반화 진단금 최대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이제 7대 납입 면제 3대 진단금 이제 후유장애 80% 이상 2종 말기 강경화 말기 실물증이 보장이 됩니다. 도단조나 자녀보험 일반화 최고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유사한 2,000만원 지병후장애 3%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설명드릴게요. 더체용 건강보험 전략플랜이고요. 가성비 최고, 보장 최고, 질병비 상해 154개월 담보가 됐고요. 무해지 선택으로 한번 더 저렴하게 폐질환 플랜으로 별도 운영이 됐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활동기 보장이 됩니다. 자, 주요 담보 여기 일단은 후유장애랑 그냥 일반암, 3천,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더 보장이 되고요. 천천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갱신으로 34,000원, 20년 100세 무해지로 98,000원, 20년 100세로 13,900원이 보장이 된다. 자, 이제 전략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7,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암 쭉쭉쭉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질병 후유장애 이제 50세까지 3,000, 2,000, 1,000, 뇌혈관 수술비 2,000, 1,500, 뇌혈관 수술비가 1,000, 1,500, 질병 수술비가 30, 30, 20, 그 다음에 34대 수술비가 740, 400, 260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대 특정이 1,500, 300, 300, 그 다음에 10뇌혈관이 140, 20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질병 수술비 질병수술비는 5종 기준으로 1,000, 1,500, 상해수술비는 800, 800, 400, 상해사망은 2억이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타다리비 밋밋합니다. 근데 보험료 저렴하니까. 네. 더체육 건강보험, 암 종합플랜이고요. 업계 누적 없습니다. 업계 누적 없는 게 아까 삼성화재 4억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암 물론 소액까지 갑상선암도 보장이 됩니다. 최소 2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자, 고액의 암치료비는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40세는 29,000원, 50세는 48,000원, 60세는 55,000원, 70세는 53,000원으로 국내 암환자 약 80%는 40대, 60, 70대가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암 종합 플랜 일반암 3,000, 뭐 유사암 1,000, 밑에 소외암 제외 일반암 2,000, 갑상선암 2,000 뭐 이렇게도 하시고요. 요 밑에 이렇게 해서 플랜이 가입 한도별로 보장이 됩니다. 자, 더 다음은 간편 건강보험 더 유 간편보험 노스코링이에요. 이제 기본 연기 조건은 100만원만 되면 되고요. 약간이 개정됐어요. 수술 9종, 입원 4종. 유병자에 의한 3위호 보험. 이제 5대 납입면제가 신설됐고요. 비갱신형 선택 시 암 뇌졸중 급성 상해 후장에 이제 80% 이상 시에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면제 되고요. 100년 이하 수술 시 양하 200만원이고요. 한쪽만 100만원이겠네요. 질병 수술비 34대, 64대, 1종도 5종 수술비가 이렇게 되고요.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허혈성 2대 수술비가 60세까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주요 진단비 보험료가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자, 롯데는 58,000원, A사는 68,000원, B사는 62,000원, C사는 74,000원이 보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담은 간편 건강보험, 일반화 3,000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플랜 눈으로 한번 싹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담은 간편보험 암 종합 플랜이에요. 예, 사망 연기 최소에서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일부 만성 질환자도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하고요. 갑상선 항암 방사선도 약물 치료비가 100%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암 환자 발생수가 약 38% 증가했다. 일반암 3,000, 3,000, 2,000 이렇게 해야 된다. 되게 좀 그냥 밋밋해요. 보험료는 좀 저렴하죠. 여자분은 더 저렴하고요. 자, 안심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 자부상 50만원까지 된다. 자부상 업계 80만원까지 되고요. 보장보험이 넓은 사고사 부상위로 된다. 교사처 보장 할 때가 돼서 6주 이상, 2처, 10주 이상, 7처, 2주 이상 1억이고요.
교통사기 50% 후장애가 남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영업용도 14등급 때 50만원까지 자부상이 되고요. 택시나 그다음 개인 택시는 제외해요. 교통사 범위도 3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상해 소득이 최고 100만원까지 되신다. 자, UFP과 운전자 플랜이 있겠어.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클린 건강보험 통합보험 전략. 비갱신 이제 무해지 통합보험도요. 7대 납입 면제 되고요. 이제 질병 관련해서 수리비 중복 가입도 가능하고요. 업비 최고 갓성비 종합보험. 이렇게 막 갖다 잘 붙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입이 되십니다. 자, 전략 플랜. 이거 그냥 빨간색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조담도 자녀보험. 대박 자녀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해상에서 많이 가입되는데 요즘에는 농협손해보험이나 DB손해보험, 매일초화재 이런 쪽으로 롯데권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왜냐?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5대 납입 면제도 되고 질병 관련해서 중복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질병 후장이 복증해서 가입이 됩니다. 업계 비기트 자녀보험. 주요 담보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1억, 예, 유산 2천, 딴 데 유산 3천인데, 그죠? 네, 내열과 활성이 3천, 네, 그래서 가입이 되시고, 질병부장이 5천, 예, 농협 손해보험 1억까지 되죠. 각 회사의 좀 장점들만 딱 모아서 하나 딱 맞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최고 30% 저렴한 무해지의 환급형. 야, 대박 자녀보험. 네,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유산 2천, 그 다음에 내지라 허혈성, 그 다음에 34대 수수비가 이렇게 해서 탑재가 됐다. 네, 여기까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넘어가 이어서 할게요. 자, 롯데까지 했고 그 다음에 AIG 손해보험. 네, 자, AIG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AIG 손해보험은 일단은 보장 든든 건강보험. 제가 오늘 몇 명한테 저 설계를 받아 했는데 차 당당 여성보험 요게 포커스예요. 크라 치아보험이라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보험 해드렸는데, 자, 8월달 주로 상품 보장 든든 건강보험 진단 치매 수술비 보장이 강화됐고요. 고혈압 당뇨도 간편 가입. 이건 뭐 모든 보험사 똑같아요. 내용증이 최대 2천만 원, 딴 데 5천까지 되는데 이거는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요게 장점이에요. 참 당당한 여성보험. 여성한 특정 질병의 보장이 강화됐고요. 고혈압, 당뇨, 간편 가입도 되고요. 여성 특정 암진단지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갑상선암이 최대 2천만원까지,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최대 130만원, 부인과 질비가 최대 100만원까지, 여성 생활 질병 질환이 13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하나로 간편보험, 암수술. 딴 데는 305보험이잖아요. 3개월 이내만 본다는데 3일보험이에요.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봅니다.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있으면 연락주세요. 305 보험이 있어요. 삼성화재요. 유산진단비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수술비 최대 100만원. 질병수술비가 최근에 7월 중순까지 마감했던 삼성화재가 150만원까지 되는데요. 요즘에 그것 이제 다시 보장이 축소가 되면서 질병수술비 어디가 많이 가입돼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 많아요. 질병수술비 최대 100만원까지 어디가 되냐? 바로 AIG 손해보험 띠링띠링 여기가 됩니다. 자, 든든한 치아보험 고전 보철 치료비 이제 충격치료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크라운 최대 50만원까지 되시고 임플란트에 100만원, 치조금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참 든든한 통합보험이죠. 호흡기나 이대지병 당뇨 보장이 되시고요. 호흡기 및 폐 관련해서 수두비, 입원비, 후유장애가 보장이 된다. 자, 이대질병이 이제 내외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제 수두비와 입원비 같이 보장이 되시고요. 당뇨 진단비나 질병 후유장애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AIG 보장 듣는 건강보험은요, 일단은 부족한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는 매우 메리트가 있고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택제에도 나름대로 많이들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낫고 뇌졸중보다 뇌혈관이 좋은데 얘네들 그런 보장이 좀 더 많이 취약하네요.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네. 일단 보장되는 보험은요, 질병수술비 최 30만원, 100만원도 아니네요. 상해수술비 100만원, 이거 큰 메리트 없어요. 자, 여기 AIG 참 당당한 이제 여성보험 최근에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이제 하는 겸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활동은 늘었지만 높은 평균 수명의 의료비가 지수되고요. 여성을 위한 전문보험이 가입이 필요해요. 이거는 여성보험, 여성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점은 10년당 10년 갱신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할 수 있고요. 유방, 자궁, 난소암, 대장암, 진화제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부인과 질환 수술 시에 최대 100만원, 갑상 수술비에 이제 130만원, 갑상 진단 시에 200만원까지 된다. 유방암, 자궁암, 질, 외염부, 대장암 보장이 되고요.
고령화 시대의 여성을 위한 이제 급성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도 탑재가 됐다. 여성 맞춤 부인과 수술비도 되고요. 자궁 편하 근조, 자궁 뇌맞춤, 그 다음에 유방 섬유 선조, 그 다음에 여성 특정 수술비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된다. 갑상선 C73 진단 후 최대 2,53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4천만원, 2천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해서 총 유방암 진단 시에 5,530만원 보장이 된다. 여성 특정암 진단 시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자, 부인과 진단 시에 자궁 편하 근조 D25, 그 다음 유방 섬유 선조 N60, 자궁 뇌맞춤 N85 총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질병 수술비 30만원, 부인과 70만원까지 해서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무지해반지 있죠? 엄지발가 쉰가요? 힘 많이 신으면요. 요게 무지해반지 변형인데 130만원까지 되시고요. 30만원 질병 수술비 100만원, 특정 생활 수술비 나온다. 족저근만형 진단비 13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 30만원, 여성 특정에서 100만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30대 기준 32,000원, 40대는 58,000원, 50대는 68,000원, 60대는 82,000원, 70대는 59,000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여성 특점 이렇게 해서 세트로 저한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가입 구성을 원하시면요. 30대 기준으로 27,000원, 40대 39,000원, 50대 4만원, 60대 43,000원, 70대 22,000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자, 유병자 보험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예.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실게요. 질병수준 100만원, 백내장이 특정에 30만원. 그냥 백내장이나 특정 장질환 이런 거 많이 걸리는데 이건 30만원 예외 질병은 나눴네요. 나머지는 100만원까지 되고요. 요 두 개가 핵심인데요. 그래도 어디에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게.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그 1년 이내에 이렇게만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상해수두비 60만원, 그 다음에 질병수두비 30만원, 질병수두비 백내장 특정 장질환 제외하면 이거 두 개 100만원, 50만원,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남자 나이 40대 15,000원, 50대 2만원, 60대 3만원, 65대 37,000원, 여성은 22,000원, 25,000원, 33,000원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Q&A로 한번 질문할게요. 암 기억률자가 가입 이후 암 재발했을 경우 보장이 되나요? 아니요. 잔조암 재발하면 보장이 안 돼요. 다만 기조암 완치 후 재발한 경우에 보장이 됩니다. 기조암 완치에 대해서는 통상 완치로 보는 경과기관과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암 기억률자가 가입 이후 암 전이했을 경우 보장이 되나요? 아니요. 전이암은 절대 보장이 안 돼요. 약관사 전이암 C77처부터 C80의 경우 원발암 부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발생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전이암의 원발한 기준에 대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약관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3번, 보호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 치료 목적으로 입원 수술하면 보장이 되나요? 아니요. 가입 전 발병한 질병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보험의 원리로 가입 전 발병의 진행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요거 완전 쓰레기죠. 딴 데 다 되는데. 요거는 가입하지 마세요. 아, 자, 내가 보다 짜증나. 이거 보장이 되지 왜 보장이 안 되고 왜 가입해? 웃겨 죽겠어, 아주. 지네 유일한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자, 4번. 보험가입 전에 치료받은 질병과 동일한 질병을 가입 후에 재진단 시에 보장이 되나요?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의 완치 여부에 따라 보장 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직접 원인이 추가되어 진단 확정제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가입 전 질병 완치된 이유는 재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자, 완치가 되면 되는데 완치가 안 돼도 유병자 보험이 있잖아. 3.25. 그것만 안 걸리면 보험료 그러면은 2-3%씩 할증돼서 하는데 그거는 할증도 되고 그 다음에 부담도 없이 가입이 되는데 그거 다 보장해줘야지 보장이 안 돼. 애지손해보험은 죄송한데 인지도가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치아보험이나 이런 거는 좀 보장이 좋으니까 여성 특정 건강보험이나 나머지 뭐 암 특화된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은 아닌 것 같아. 자, 치아보험 다빈도 질환에 일단은 치아 우식증, 치근염, 치주염 보장이 되시고요. 이제 치주염, 치주란의 원인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20대부터 70세까지 요 담보. 예, 치아 충전이 최대 30만원까지 되고요. 크라운 50만원 되고요.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골 50만원. 이렇게 이 담보를 하시면, 이제, 근데 AIG 손해보험 좀 보험료는 비싸요. 20대 34,000원, 44,000원, 4만원대, 40대 64,000원이에요. 53,000원. 좀 비싸죠? 네. 이제 AIG 손해보험은 하나 단독하기에는 솔직히 가입을 안 하고요. 손해보험 먼저 하시고, 보장을 임플란트 400만원, 크라운 150만원 꽉꽉 채우기 원하신다면, 그때 세 번째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치료비가 400만원까지 누적해서 가능하고요. 보조치료는 이제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서브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연히 라인한 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흡기질환 뭐 이거는 별로 인지도 없어서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냥 보세요. 쭉. 뭐 당뇨보험도 나왔는데요.
잘안 팔려요. 네. 자, 골절 진단금. 네. 이렇게 해서 골절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골절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면은, 질병 장애 분류표. 그래서, 뭐, 질병이든 상해든 이렇게 하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온다. 쉽게 나왔죠? 근데 각 보험사마다 안 되거는 2, 3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신다. 이건 상이네요. 질병이 아니고. 네, 후유장애. 질병이 애들 손해율을 높여서 이렇게 해서 못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설계전은, 뭐, 이거는 설계사들 위약료니까 여기까지 에야지 손해보험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농협손해보험, 잘 팔린 농협손해보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목이 아프네요. 예. 자, 농협손해보험, 기승인 자동처리 프로세스. 농협손해보험 상품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전에 4월달, 3월달 좋았는데 5월달, 6월달 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금액이 이제 의무 연기적인 조건이 상해사망이 좀 높여졌고요. 그리고 유사한 뭐 늦게 되면 상해사망이나 연기조건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브랜드, 보험료가 저렴해서 많이 찾긴 하는데요. 그런데 시스템이 되게 그지 같아요. 얘들 돈 벌어서 뭐 하는지 몰라. 이거 전산에 좀 많이 하면 되는데. 그리고 심사 되면 몰릴 때는 뭐 3, 4일, 2, 3일씩 걸려요. 네. 일단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요. 이제 질병보장이 1억까지 되고요. 내외가 화해서 5천까지. 16대, 71대 수수비가 600만원까지. 질병 상해 수수비가 600만원까지 되고요. 질병 수수비 최대 20만원. 이걸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은데.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 가성비 9 건강보험료 고보자. 질병보장이 3천만원.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2대 진단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솜 플러스가 암진단금 최대 5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질병보장에 5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자, 2020년 8월 농협손해보험요, 기승인 자동처리가 프로세스가 오픈이 됐어요. 그 다음 전산에 좀 돈 투자 좀 했네요. 자, 농협손해보험이 빨라졌어요. 인보험 기승인 중 위험 증가가 없는 경우 재신사 하면 요청이 되면 바로 승인해 드립니다. 얘들이 진짜 전산만 빠르고 이랬으면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자,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NH 가성비 플러스 어린이 보험요. 2대 질병 이제 5천만원까지 되고, 암 전조 증상이 이제 응급실 대원비가 3만원, 질병 수입이 20만원. 이게 좀 아쉽네요. 딴 데 50만원까지 되는데. 대상포지 200만원, 눈병, 대상포지 눈병 300만원. 이제 모성담보가 이제 종수입이 600만원까지 되고요. 표준형의 납입면제가 6대 납입면제 이렇게 되면 납입면제가 됩니다. 네, 가성비 9 건강 플러스는 질병보장이 3,000만원까지 되고요. 암 진단비 5,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계속 암 진단 3,000만원까지 되시고요. 2대 질병 내외간과 활성 수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는 1종부터 3종, 이제 61세까지 건강체는 무해지 일반형으로 되시고요. 2종부터 4종까지 20세, 3.25 보험으로 무해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은요. 암만을 위한 후유장애가 암 후유장애 3%부터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암 진단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네, 계속 암 진단은 5천만원, 암 전조증상 탑재가 됐고요. NH 다솜 플러스 종합보험은요, 일반화 유사암 제외에 5천만원까지 되고 유사암 2천만원까지 됩니다. 30세까지요. 그 이상이 솔직히 많이 찼는데. 질병 후유장애 최대 5천만원까지 되고요. 2대 질병 내외가 최대 2천만원, 71대가 500만원, 8대 납입면제가 됩니다. 요렇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예. 똑같은 내용 똑같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니까요. 다솜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예. 한번 눈을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병 위장애가 좀 메리트가 있고요. 암도 많이 들어가고 내외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장점이네요. 시니어 암보험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암 진단시 최대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70세까지요. 뭐 당연히 고혈압이고 고지마도 당연히 되고요. 암과 밀접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네, 가성비 치매보험 별로 안 팔립니다. 상해보험도 별로 안 팔리고요. 투패스 이거 별로 안 팔립니다. 기승전 그냥 이동이 있다는 거 뭐 그냥 이거는 설계사용이니까 기승이 자동 프로세스가 된다. 자, 이제 어린이보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성비 고, 예, 핵심적인 부분만요.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요. 2030 예, 천년 고혈압 4년새 증가해서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인데 성인이 30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솔직히 20대 넘어가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6대 진단 시 납입면제 되고요. 질병 수습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 질환 720만원, 추간판 150만원, 그 다음에 급성 100만원, 그 다음에 백내장 450만원,
농내장 800만원, 협신치의 2270만원, 관절염 460만원, 치액 15만원. 치액은 딴 데가 90만원까지 된 데가 아까 있었잖아요. 집이 손해보험. 이거 좀 약하네요. 자, 일반화 1억까지 이게 메리트가 있고요. 유사한 미처. 이거는 딴 데도 똑같아 밋밋해요. 여유가 5천만 이게 좀 메리트가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80% 이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부터는 이렇게 돼서 보험료가 이렇게 된다. NH농협은 많이 팔려요. 보험료 외신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가성비 국공감 보험. 일단 질병 후유장애 3천만원까지 되고요. 암진단지 5천만원, 이대진단 1000만원, 질병수준 30만원까지 되고요. 최대 600만원까지 종수수비가 탑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암이랑 3천만원, 유사암이랑 이렇게 되면요, 남자 74,000원, 여자는 47,000원이에요. 무해지 비갱지형으로요. 네. 여유가 훨씬 집중 보장하면요, 여유가 훨씬 1,000만원씩이면 남자 44,000원, 여자 24,000원, 50대 기준은 4만원, 예, 23,000원입니다. 이제 계속 지켜주는 안보. 안보장은 암이 완치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 받는 안보험은 현대사고 쫓아있는데요. 암이 완치될 때까지 1년마다 계속 지급해주는 안보험. 암 후유장애 80% 미만이 탑재가 됐고요. 계속 암 보장기실은 2년도 1년 오케이 계속 받는 안보험. 암세포가 사라진 그날까지 매월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 40세 22,000원, 50세 29,000원, 60세 34,000원 이렇게 보장되시고요. 여성은 35,000원, 45,000원, 46,000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위 12장 양성모에서 폴리 대장 용종 제거 하시면요. 10만원, 10만원, 밑에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되신다. 보험료 남자 64,000원, 여자 56,000원. 이렇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진질병과 상해. 질병 상해 수비가 1쪽도 5종이 최대 300만원. 딴 데 1000만원까지 되니까 메리트 없어요. 자, 암진단비 최대 5,000만원. 이거 그냥 밋밋해요. 네. 주요 기타 담보. 그 여성 목소리 해야 되나? 71대 질병수술비 최대 200만원까지 되고요. 암 전조증상 3종, 위 12장 양성신대물 10만원까지 되고요. 대장 양성신대물 자, 10만원까지 되십니다. 5대 기관 양성신대물 최대 30만원까지 되시고요. 자, 당뇨병 진단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여성이 담배 많이 펴가지고 꼴초인 사람, 질병 족부정단 수술비가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질병 실명 진단비가 2000만원, 만성 당뇨 합병증이 최대 300만원 꽤퇴 말기 심부전증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최대 20만원, 골절수입이 30만원, 화상수입이 20만원, 화상수입이 3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아, 퇴. 요즘에 담배 비싼 많아요. 여자분도 꼴초. 예. 담배 좀 끊으세요. 네. 아무튼 이제 재밌게 하자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너무 설명만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나이 8만원 내고 여자 43,000원, 65세는 85,000원, 44,000원 이렇게 되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수두비와 진단비 최대 3,000만원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딴 데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보험료 좀 비싸네요. 네. 현 시니어 뭐 50대부터 70대까지 시니어, 50대 60대 왜 시니어야? 70대는 모르겠는데 참. 암당 2,000만원이고요. 고대가 3,000만원. 이제 고혈감이 10도가 내야 체장 고수가 내야 백혈병이잖아요. 5대 배아가 5대 고혈감 되고요. 3대 측정한. 그냥 일반암이 높은 거였는데 지금 고대 3대 이거 꼬여놨어요. 그래서 많아 보인 것처럼. 참 웃기지도 않아. 네. 예, 농협 손해보험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가성비 고부장 보험 이것만 메리트 있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자, 농협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MG 말씀드릴게요. 네. 자, MG 당신 바라기 파울탁 거 말씀드릴게요. 원더풀 2대진단비 유사암까지 없게 최대 보장이 되고요. 50대 전에 2단비 2,000만원 이게 메리트예요. 그리고 유사암이 55세까지 유사암이 2,000만원까지 된다. 하이패스는 별로 큰 메리트가 없고요. 네. 네, 주요 상품 라인업. 이제 원더풀 종합보험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내역과 화해성이 2,000만원까지 암수수비가 1,000만원, 항암 방사선치료가 1,000만원, 골절진단비가 치아파절 포함에 탑재가 됐고요. 1종부터 2종 무해지 난면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됩니다. 네, 건강명의는 이제 무해지 타사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되고요. 누적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뇌시 인공관절 6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뭐 교사출 6주이면 300만원 딴 데와 비슷해요. 네, 이것도 별로 의미 없고요. 음주 무면허가 좀 장점이 있죠. 3주 진단 시에 1,000만원, 병원사 선임비가 없게 3,000만원. 근데 3,000만원까지 안 나와요. 또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요.
업계 최초 한도, 최저 수준, 업계 최고 유사한 3천만 원까지. 딴 데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어린이 보험 이게 메리트가 있냐. 그래서 요즘에 유사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원하신 분들은 MG 손해보험을 추천해드려요. 건강명의 6대는요, 내 허혈 1천만 원까지 되고요. VIP가, 간편 업계 최초 6대 질병, 이렇게도 보장이 되시고요. 암 진단비 60대 전에 5천만 원, 일반은 1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네. 수술비는 내외과 화해서 3천만 원까지 되시고요. 112 수술비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부인과 여성 만성 수술비가 탑재됐고요. 갑상선 수술비가 100만 원. 요거는 아까 전에 AIG 손해보 여성 당당한 건강보험에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그 보험이 약간 좋긴 좋은데, 그거는 갱신형입니다. 비갱신형 원하는 사람은 MG 수술비 플랫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암, 뭐, 심장이장 이렇게도 보장이 되시고요. 암, 심혈관 원하신 분들은, 네. 이제 5,132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심혈관은 4,837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2대 질병은 원더풀로 준비하세요. 내 허혈과 2,000만원까지 되고, 수술비까지 합치면 3,000만원, 내심 인공관절 합치면 7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MG에서만 내심이 수술비 알아보기. 내혈관 수술비는 든든하게 정액 보상이고요. 협시증은 물론 부정맥까지 보장이 됩니다.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는 게 아까 전에 어디 보험사였죠? 이게 DB손해보험이었나요? 네.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관절, 경관절, 고관절까지 횟수 제한 없이 보장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비가 최대 수술이 700만원까지 보장되고요. 후유장에 질병 후유장이 있으면 인공관절 30% 나오죠. 후유장에. 네. 2대 진단비 내시민 수술비 플랜이 이렇게 됩니다. 보장은요. 여성 쪽 부인과 뭐 뇌질환과 심장질환하고 수술비와 여성 부인과 쪽에 원하시면 남자, 여자애로 사망, 여자 40세 기준 53,000원, 이제 50대 기준 61,000원입니다. 자, 왜 불필요한 보험료 더 내시나요? 고지혈, 고혈압은 이렇게 해서 뭐 간편하게 가입이 되신다. 9월에 모에이지 상품이 보험료가 있냐 확정됐어요. 유병자 보험도 3대 진단도 암도 NG가 정답이다. 암담비 3,000, 내외가 500, 허혈성 500, 유사암 1,000만원, 내유식 1,500, 급성 1,500 하시면요. MG가 10만원대 나와요. 네, 그리고 50대는 14만원. 그런데 MG가요. 그리고 K사는 13만원, 10만원. MG가 타사보다 좀 더 저렴해요. 롯데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격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진단 3,000만원, 325 비교하시면요. MG가 이렇게 해서 5만원대 나오시고요. 이제 50대는 7만원대, 여성은 5만원대 나오는데, 딴 데는 7만원, 7만원, 6만원, MG라 D사가 DB 손해보험 가격이 저렴한데 M사가 좀 더 저렴하네요. 일단은 뭐 운전자 보험도 MG 손해보험도 잘 팔리긴 하는데 얘들은 이제 음주 뭐 교사처 이런 거는 큰 매력도 없고요. 이제 뺑소니 음주 면허 시에 이제 내가 피해자한테도 보장이 되는 요게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요즘에 딴 데도 있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습니다. 하이패스 운전자 상해 보험도 아빠의 생각을 마음을 담아서 네 되십니다. 애중지 아이 사람 뭐 어린이 보호 아이 또 하던 대로 네 30세 30선 갱신 어린이 보호 애주중지 아이 보험으로 이 보험료 보장받는 8월 1일 마지막 무해지 보험 확률 떨어지고 보험료 오르고 예 금융감독에서 무해지 보험 이제 팔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납입기에 끝나면 1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이제 무해지 보험이 아니고 저해지 보험 중간에 해지했을 때 30% 정도 나오는 저해지 보험이 나올 것 같아요 고객님 마음 아니까 필요한도 제대로 내외가 5천까지 되고 화해서 5천 유사암 2,000, 질병후장애 5,000까지 가입이 되신다. 건강명의 암보험, 현명하게 암을 준비한 두 가지 보험. 암으로 사망 시 1억 2,000까지 되고요. 암 진단 시 5,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특정암 2,000만 원, 여성암 2,000만 원이면 여성 29,190원이면 보장이 되시고요. 네, 그래 남성은 38,000원 정도 하시면 된다. 한지부 건강보험, 런삼의 한지부 급배수가 보장이 되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자부담이 없어요. 딴 데 10만 원가 있는데 건주 25년. 이제 하나손해보험은 10년인데 25년 메리트가 있네요. 아파트 주택담보다 다 된대요. 딴 데는 주택은 안 되고 아파트만 되고요. 납입 면제도 되네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고요. 앞으로 납입할 뭐 페이백 서비스까지 되네요. 그래서 20만원 시즌에 240만원, 4,800만원이 돼요. 주택도 사업장도 모두 임보장으로 돼서 수당이 일단 임보장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KB손해보험과 이제 하나손해보험이네요. KB손해보험 얼른 넘어갈게요. 이 두 갠데, 뭐 리플레 표정암보다 8화 전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거의 다 겹치니까요. 자 일단은 암은 KB 표정암 아무래도 손해보험의 지금 1세대가 이제 KB 손해보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나왔고요.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한번 현대상도 나왔고요. 그래서 표정 항아리 양문처갑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페이백. 페이백도 1월달부터 최초로 나왔는데 표정 항암도 그렇고 페이백도 그렇고요. 손해보험이 최초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깨지고 있죠. 나중에 나온 상품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KB 손해보험도 좀 많이 이제 상품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야, 8월은 KB 영업 이슈로 싹쓸이에요. 싹쓸이 아까 전에 뭐 딴 데서 싹쓸인데 맨날 싹쓸이래. 네. 자, 페이백. KB 손해보험 페이백이다. 일단은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페이백과 짝퉁 페이백이 있어요. 타사는 뭐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짝퉁 페이백이라 해서 원조는 솔직히 페이백은 KB가 맞죠. 근데 페이백은 뭐 M사도 있고 뭐 S사도 있는데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KB 닥터 플러스가 좀 저렴한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암만 봐도 암은 KB 손해보험. 일단은 그 그지가 좀 저렴하긴 하네요. 자, 암 진단과 유사함이 일단은 암 전용 플랜이 있고요. 표정 항암 치료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325 보험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비와 각각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갑상선암이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도 전이암도 재진단암도 탑재가 됐다. 업계 유일하게 암 진단시 나이밋 면제와 페이백 서비스와 기나비 보험료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삼성화재 말했죠. KB손해보험은 보장보험료만 페이백 돌려주는데 얘네 삼성화재는 페이백 서비스를 받으면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같이 환급해 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솔직히 그냥 삼성화재가 나중에 나와서 그런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KB손해보험 1등 수수비. 자, KB손해보험 한사 하면은 KB손해보험 지점장이 그래요. 뭐 어스케라고요. 어스케. 어차피 수수료는 KB? 어스케라고 하는데 계속 상품 할 때마다 주입을 시켜요. 근데 뭐 어스케인지 뭐 저스케인지 아무튼 예. 수수비는 주력 상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중복 가입됩니다. 진료 수수비는요, 업계 누적 70인가 80까지 되고요. 종수수비는 중복 가입이 돼요. 계속. 그래서 수수비는 솔직히 1회당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수수비는 중복해서 여러 개 되면 계속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비는 질병 수수비가 많은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관열, 비관열이 구분 없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치일 때나 백일 때나 뭐 백일 때나 이런 게 좀 더 높고, 백내장이든 뭐 자궁운종이든 이런 게 짜잘한 거 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수수비가. 다빌도 비관열 뭐 주요 상품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신다. 백내장 뭐 60만원 보장이 되신다고 하는데 딴 데는 100만원까지 되는데 이걸 뭐 얼마나 자랑이라고 올렸죠? 네. 치액 수수비 40만원. 동부는 DB손해보험 90만원까지 되는데 이거. 예, 수수비는 솔직히 예,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저희 교육 받는 뭐 소개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냥 가입자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 보시면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하는 건 그냥 조금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화열선보다 넓은 심장질환. 네. 이렇게 해서 수수비가 뭐 보장이 된다는 거 나와 있어요. 이건 좀 PPT로 제가 달라니까 이거 PT로 해서 이거 글씨가 쪼만하네. 자, 신상품. 중할증 간편 출시? 이거 저도 처음 봤네요. 자, 2013년도에 3일 보험이 출시했고요. 2019년도에 3일 보험. 2019년 11월에 초간편 1Q 보험이 나왔어요. 한 가지 지문. 네, 중할증 간편 플랜이 나왔어요. 자, 경증으로 종합보험 시사 올렸더니 부담보 인수. 부담보는 싫고 너무 비싼 보험료도 싫다면 고혈압, 당뇨, 취약증. 간편한데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325보다 더 저렴한 KB 슬기로 간편 건강보험으로. 자, 325보다 325 이제 중할증 간편보험을 하면요 3개월 이내는 똑같아요. 고지당 2년 이내인데 여기는 3년 이내네요. 5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325 보험은 말 그대로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잖아요. 근데 33보험이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당이 좀 더 1년이 확대가 되는데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되나 보네요. 그래서 뭐 335 보험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다. 그럼 뭐 납입 면제되고 뭐 페이백 되고 뭐 그냥 기존 325보다 335 2년이 아니고 3년 더 입원 수술을 보는데 보험료 더 낮춰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넘어갈게요. 뭐 325 보험 네. 다 아시죠? 예. 구승일배 뭐 간편한 건강보험. 표정항암 치료비는 요즘에 많이 나와서요. 뭐 예, 솔직히 KB는 2년이에요 면책기간이. 딴 데 1년인데 그래서 그냥 말 안 할게요. 예. 면책기 없는 내열과 화열선. 예. 요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수수비가 보장이 되고요. 면책기간 내신사 간편플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47,000원 여자는 38,000원 50대 기준 99,000원 여자는 67,000원 보장이 됩니다. KB손해보험 1등 수수비가 KB가 가장 좋다는데 네,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종합병 1등 수술이 피종함 치료가 있게 나왔다. 네. 네, 가볍게 없고 이제 면책기 없는 표정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담보가 보장이 됩니다. 네, TV 운전자 보험, 네, 안보 건강한의 안보, 네,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있어요. 표정항암 치료비는 이게 유병자 3위 없거든요. 일반 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유병자 안보험 가입하고 있어. 아니면 유병자 2대보험 가입하고 싶어. 근데 내가 표정항암 치료비 가입하고 싶어. 가입 안 돼요. 왜냐? 일반 인사고 건강체면 건강체로 가입해야지, 유병자는 유병자 가입해야 되는데, 유병자 치료냐 유병자 건강보험인데, 유병자로 그 표적항암 치료비는 가입이 안 돼요. 네.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네요. 그런 게 많이 좀 까다로워서 부담보험 없는 유병자 표적항암 치료비가 나왔다. 이제 감액기가 면책기가 없다. 이건 빨리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 달에 고개 놓친 사람이 몇 명인데요. 암치료비 1억 시대. 네. 그 표적항암 암진단비와 표정암 넣어서 1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8월부터 간편보험도 가입자도 암보험 청약도 가입 가능하다. 하증 부담보험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102대 수술비 분류표 되게 많은데요. 이거 다 FC들 다못 외우고요. 일반 고객들도 못 외워요. 그냥 건바이건으로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KB 주요 수술비는 이렇게 됩니다. 1주부터 5종 수술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약관에 다 나와 있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약간의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상품 라이너, 네, 간편보험 있고요, 종합병 있고, 자녀보험 있고, 안보험 있다. 딴 내용은 뭐 그냥 밋밋하다. 네, 이렇게 해서 KB 손해보험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도 그 표적항암 치료비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뭐 여기서 가장 최초로 나왔던 호스티스 병도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뭐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깨보다 한 단계 앞서 하나 안보자. 네, 8월. 일단 포커스는요, 표적항암 치료가 1년 감액 기간이에요. 딴 데는 2년인데요. 그 말기야 호스피스 통증이 완화됐고요. 암 통원비가 보장이 되고 양성 종양 폴립에도 8대 진료명 진단비가 있다. 더욱 진한데 항암 안보험. 일단 표적항암 약물허가비가 최고 5천만 원까지. 일단 KB 손해보도 나오니까 손해율이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내놓을까 말까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에 비수기라 장사도 안 되고 또 KB 손해보험이 잘 팔리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DB 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이 나온 거예요. 1년만 지나, 딴 데는 2년인데 1년만 지나면 100% 보자. 어깨 유일하게 2년이 아니고 1년만. 딴 데보다 안 좋다는 거좀 이렇게 비유해서 딴데 탓을 까는 거죠. 8월에 안보장 업세일링이 됐고요. 8월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 활성 진단비와 수술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되고요. 1대 연기 조건 가입 가능하고요. 8대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0일 암 감액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가 1년 이후에는 100%, 1년 전에 50%인데 얘는 90일 면책 기한인데 90일 지나면 감액 기한이 없다. 100% 보장이 된다. 75세까지 질병 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할증 심사도 완화가 됐다. 8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돼요. 3대 진단 이제 암 뇌졸중 급성 말기 폐지랑 간경화 말기 실무전증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 되고요. 갱신 시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되고요. 보험료 환급해 줘요. 폐액 서비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8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 최초 계약에 한해서 된다. 자, 여기 보면 20대 50대 90대까지 진단금과 수술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되고요. 1천만 원이에요. 이제 55세 전에 뇌혈관이나 활성 2층 원하면 MG 손해보험, 그 어린이 보험 원하시면 농협 손해보험이나 롯데 손해보험이나 MG 손해보험 하시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농협 손해보험은 5천만 원까지 되고요. 다 외웠죠? 예. 자, 2년 이내 참 건강보험이 있고요. 325 보험도 있어요. 예외질환, 인수, 어깨 최다, 자궁운조, 대장용종 보장이 되고요. 56대 질병 수술비가 최대 300만 원까지 된다. 1등 엄마, 똑똑한 어린이 보험인데요. 고보장 저렴하게 1억까지 원하는 데가 농협 손해보험. 그리고 계약 전환 시 최초율 전환되고요. 무심사 어깨 최다 담보가 되고 암 진단비가 1억까지 농협손해보험 비슷하네요. 뇌과 활성이 최대 3천만 원. 농협손해보험 5천만 원인데 이건 좀 딸리네요. 56대 질병수술비가 1천만 원까지 된다. 이건 좀 메리트가 있어요. 어린이보험 가입시 100% 보장 이건 메리트가 있고요. 갑상선암도 납입면제 이것도 장점이에요. 암 4대의 진단시 납입면제 유산 제거 암 진단시 1억까지 이것도 메리트가 있고요. 뇌과 활성 진단시 수술비 3천만 원까지 이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깨 유일하게 감액기 없이 딱 1년만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나왔고요. 드디어 나왔어요. 암 업셀링. 그래서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 하나 손해보험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5천만 원 타사, K사에서 5천 똑같고요. 1년 이후 100%예요. 딴데 2년인데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암
암 지적 치료비가 5만원 되고 딴 데 안 되고요. 말기 호스피스가 5천원인데 딴 데 500만원 안 됩니다. 양성주의자 플리비 보장이 되는데 안 된다. 이건 하나손해보험이 좀 메리트가 있네요. 예. 암 감염기가 일체 없고요. 갱신형으로 수택이 가능하고 6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납입 면제, 암 3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자, 이 가격 암 업셀링 할게요. 말기 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비가 3천만원 되고요. 위에 5천만원 가입하시고 3천, 2천 이렇게 되시면 이제 항암 치료비도 되고 암 진단비도 같이 가입이 된다. 암 진단 시 7천만원까지 되고요. 암 지적비 상급 종합 병동 통원비가 5만원씩 되고 말기 암 호스피스가 5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양성주의자 50만원 특정 바이러스가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암 진단 시 감액기가 없는 거 면책 기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내용인데요. 이건 뭐 내 심장 한 총 500만원 네 뭐 메리트 있습니다. 자, 내 진단비와 1000만원 이렇게 보면은 내 진단비가 심장이자 3500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내 진단비 1000만원이고 수술비 2000만원이고요 밑에 1000만원 2000만원 이건 타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각될 필요 없어요. 보험료 갱신형을 하면은 40대 46,000원 26,000원 네 똑같고요. 50대면 67,000원 33,000원입니다 자, 2대 질병은 한도 상향 관여 수술시 최대 7500만원 비관절 6000만원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됩니다. 꼭 필요한 혈관 질환도 하나는 보장이 됩니다. 혈성 진단비가 최고 1000만원 수술비 2500만원 3500만원까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분류코드가 나오면 보장이 되신다. 자, 운전자 보험 수급지 1000만원 이건 뭐 다 비슷해요. 아까 제가 2시간 이상 찍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공통이란 걸. 예. 뭐 밋밋합니다. 예. 유병자 암보험 6089 네. 암담 2000만원 뭐 4대 진단인데 뭐 이렇게 61세부터 70세 71세부터 80세까지 되고요. 보험료는 2만 몇천원 뭐 4만 7천원 참피나 건강보험 325 보험이죠. 암진단지 5천 내장 심장 수술까지 2천 300 1000 200 그 다음에 2천까지 보장이 된다. 보험 나이 40세 기준 2만 7천원 3만 4천원 4만 3천원 7만 5천원 5만 6천 5만 6천까지 보장이 된다. 요 모든 걸 다 합쳐도 5만 6천원 50세 기준 4만 3천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좀 저렴하긴 하네요. 주택화재 네 뭐 급해수 담보 체크포인트 급해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MG손해보험 한지분과 그리고 이제 하나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보장이 된다. 다세대 단독 되는데 얘들은 이제 10년까지만 돼요. 근데 25년까지 아까 MG가 된다고 했죠. 곧 뭐 이거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가 뭐 이번 수술이 예외 질환이 공통 심사 기준 3개월 이상 경과돼서 입통화 15 이내면 이런 많은 질병도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손해보험에 이어서 지금 11개 보험사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고요. 저도 이제 주저주저리 내용 얘기하면서 저도 싹 2시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좀 쉬었고 제가 이게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힘들긴 한데 목이 많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하고 좀 몸이 나았을 때 하려고 했는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고 저희 조직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실까봐 제가 2시간 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계시키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런 보험사 물론 저희가 15일까지 원수사로 와서 저희 본부 교육을 하는데요. 11개에서 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싹 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설계사분들 구독자분들이든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낌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